옹기종기 오늘의 이야기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. 옛날 깊은 산골에 팥죽 할머니가 살았어. 팥죽을 팔팔팔 아주 맛나게 잘 끓여서 팥죽 할머니라 불렸지. 아이고, 이를 어째, 팥이 얼마 안 남았네. 할머니는 팥을 구하기 위해 얼른 밭으로 나갔어. 아, 그때! 유민아, 아이고! 커다란 호랑이가 떡하니 나타난게요. 할멈을 잡아먹으러 왔죠.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잡아먹나? 딱히 잘못은 없지만 정 억울하다면, 그래, 나보다 밭을 빨리 매면 안 잡아먹지. 그리하여 할머니와 호랑이는 다짜고짜 밭매기 시합을 하게 됐어. 물론 결과는 보나마나 호랑이의 승! 어흥! 할머니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. 아이고, 팥죽도 못 써먹고 죽는구나. 팥죽? 그거 맛있는 거야? 눈 내리는 겨울에는 팥죽만한 음식도 없지. 아, 여태 팥죽도 못 먹어봤어? 할멈을 잡아먹기 전에 팥죽부터 먹어봐야겠어. 오늘 밤까지 팥죽 한 그릇 부탁해. 그럼 할멈, 이따 봐. 팥죽 할머니는 팥죽을 팔팔팔 끓이며 거의 거의 울었어. 아이고, 이 팥죽 먹고 나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겠지. 그냥 팥죽 한 번 젓고 눈물 한 방울, 팥죽 두 번 젓고 눈물 두 방울. 그때 화로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물었어. 할머니, 할머니, 왜 그리 서럽게 우세요? 아이고,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러 온다니 그렇지. 네? 이 믿기 힘든 말에 쇠똥, 고춧가루, 멍석, 절구똥이 마지막으로 다 지게까지 그냥 죄다 모여들었네.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호랑이와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. 할머니, 저희한테 팥죽 한 그릇씩만 주시면 팥죽 먹은 힘으로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. 아이고, 너희가 어찌 호랑이를 막으려고.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. 그리하여 화로와 친구들은 팥죽 한 그릇씩을 호루룩 만나게 먹고는 할머니와 함께 작전을 짰어. 달이 뜨고 밤이 깊어지자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어. 어슬렁, 할멈, 팥죽은 맛있게 쑤었나? 맛있게 쑤었지. 어? 할멈, 어딨어? 팥죽이랑 방 안에 있지. 으아차이! 방 안이 생각보다 좀 춥네. 저 부엌에서 화로 좀 갖고 와. 곧 팥죽하고 할멈을 먹을 텐데 그 정도쯤이야. 알았어. 룰루루룰루. 아유, 뭐야? 화로에 불이 꺼질랑 말랑하네. 저 그럼. 호랑이가 훅 불자 숯불이 화르르 타올랐어. 그 바람에 불씨가 툭 호랑이 눈으로 튀었어. 어이쿠, 눈이야. 할멈, 할멈, 나 눈을 못 뜨겠어. 아, 그럼 빨리 물로 씻어야지. 그래, 물. 호랑이는 재빨리 항아리에 있는 물로 눈을 씻었어. 더 아파. 할멈, 나 눈에서 곧 불이 날 것 같아. 아, 불이 날 만도 하지. 항아리에는 매운 고춧가루가 둥둥 떠 있었거든. 그러니 눈이 매울 수밖에. 저런. 어서 이리로 나와봐. 내가 수건으로 닦아줄게.
호랑이는 허둥지둥 부엌을 나섰다. 부엌 문 앞에는 쇠똥이 기다리고 있었지. 쇠똥 맛 좀 봐라. 아이고, 아우 엉덩이야. 작전 성공. 쇠똥을 밟고 미끄러진 호랑이는 그대로 멍석 위로 쓰러졌어. 내가 신나게 돌려주마. 멍석은 호랑이를 둘둘 말아 꽉 잡아놓았어. 그랬더니 바로 절구꽁이가 나타나. 이 못된 호랑이, 절구꽁이의 이름으로 날 용서하지 않겠다. 아유, 아유, 호랑이 살려. 한참을 맞은 호랑이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. 그냥 그대로 멍석에 말린 채 문 앞으로 굴러갔지. 옳거니, 옳게 왔구나. 기다리고 있던 지게가 냅다 짊어지고 호랑이를 강물에 풍덩 던져버렸어. 그렇게 배불리 물먹은 호랑이는 간신히 헤엄쳐 멀리 멀리 도망갔어. 할머니는 어떻게 됐냐고? 그 후에도 맛있는 팥죽을 나눠먹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지.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여기서 끝!